안녕하세요, 영숙 아줌마예요. 오늘은 김장철이 다가오잖아요. 그래서 소금을 씻는 방법과 간수를 빼는 방법을 해보겠어요. 제가 소금을 공부했어요. 맛있는 고장에서 샀거든요. 그러면은 이 자루를 받쳐야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. 벽돌도 괜찮아요. 안전하게 이렇게 벽에 기대게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그렇게 딱 세워놔? 예. 그러면 이렇게 넘어져도 뒤에 받쳐주니까 안 넘어지겠죠? 이거 굵은 천연소금이에요. 천일염. 그러면 옛날 방법, 옛날 할머니들이 했던 방법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열어놓고, 이거는 이제 옛날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. 옛날 어른들은 이걸 이제 한 바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,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 2리터가 되네요. 그러면은 이 물을 이렇게 위에서 부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소금에 조금 지저분한 것과 또 간수가 빠져서 내려가요. 은근히. 은은히 내려가죠.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물에다 넣고 씻으면 소금이 많이 허실이 돼요. 그리고 녹아서. 네, 녹아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밑으로 이제 간수가 쭉 빠질 거예요. 그러면은 그 흘러내리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네. 아, 이 물이 2, 3일이면 아마 다 빠질 거예요. 그러면은 이 바닥을 깨끗한 맹물로 깨끗이 씻어주세요. 이제 이게 2, 3일, 3, 4일 정도면 물이 다 빠지잖아요. 그러면은 이 항아리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1년 내에 드시면 돼요. 그러면 아주 달콤한 소금이 될 거예요. 이 항아리에 이렇게 네, 옮겨놓으면 된다는 이렇게 거죠? 고슬고슬하게 손에 달라붙지 않잖아요. 이런 소금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소금으로 김치를 해도 쓰지도 않고 장을 담아도 좋고 일반 양념할 때도 좋아요.